국내 최초의 심리적 부금에 참여를 하셨다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최초로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저의 주변에 있는 그 문제를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께서 네네네. 같이 좀 동참하셔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고 아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1년에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거의 8,000분 가까이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1년에요? 네네. 자살이? 네네. 그런데 그중에 이제 72분, 이 가족 72분을 선정해서 1인당 6시간씩 합니다. 6시간에 거의 모든 걸 다 물어봐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게 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내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세요. 이 질문을 아무도 안 물어봐요. 어떻게 뭐 어떤 거 드셨느냐, 어떤 패턴이 있느냐, 전화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런 거를 고인께서 그 선택을 하신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죠. 왜 중요하냐면요. 아, 내 가족이 왜 그 선택을 했는가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세요. 너무 고통받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서. 네. 아니 근데 나이대별로 극단적인 선택 전 징후가 다르다면서요? 20대는 확실히 프로필 사진 프사라고 보통 그러는데 거기서 많이 나타나요. 거기서 뭔가 완전히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까만 색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0, 40대는 술에 관련된 술이 동반된 술을 먹고 이제 주변에게 이제 나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알코올량이 그리고 갑자기 폭증합니다. 네, 알코올량 갑자기 폭증하는 거죠. 50, 60대는 그 알코올이 동반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50, 60대 언어들 그다음에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갑자기 이게 친구한테 오셔가지고 야 그냥 너 써라라고 100만 원씩 주시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약간 죽을 때 되면 사람 너 왜 그래? 죽을 때 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한다고 막. 사람이라면 죽을 때 된 거라던데. 그런 거 있죠. 약간 죽을 때 되면 사람. 뭐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좀 사례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강인하고 지혜롭고 인간미도 넘치는 분인데 복도 쪽 CCTV를 봤는데도 전혀 그런 징후가 없었는데 들어가서 허망하게 투신하신 분이 계세요. 갑자기 징후가 없었는데도. 근데 그분이 되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인 상황이긴 했는데 잘 이겨내고 버텨낸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단무지 하나도 없고 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없고 그냥 반쯤 먹은 컵라면을 드시다가 욱하고 무너지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음식도 정성스럽게 먹어야 되는구나. 대부분의 자살은 자살을 하시기 36시간 이내에 못 드세요. 그거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 힘든 마음이 나고 가족과의 최후의 만찬의 형태인 경우에만 좀 드시지 대부분 드시다가 자살하시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우발적으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다 막 말도 안 되는 때문에 고통받을 땐 음식도 좀 내가 신경 써서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너무 허망했어요 그때.